Say hello to my box. It's been choking me out. Usually it has breathing holes, but lately it's been without. And I've kept this to myself. 지금 이걸 찍으려고 로션을 안 발랐더니 너무 얼굴이 땡기네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머그워트 에센스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렇게 토너 패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로 일단 좀 피부결을 정리하면서 좀 진정을 시켜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크림. 아이 세럼이에요. 저는 아이크림보다 이런 세럼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제가 요즘 집에 한 12시 넘어서 거의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 정리를 하나도 못했어요. 다음에 노니 앰플. 되게 유명하죠. 저도 요즘에 한번 써보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오고도와 클리니카 크림. 클리니카 크림. 제가 지금 이런데 조금 안 좋아요. 피부가 여기도 빨갛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시카 제품 잘 쓰고 있습니다. 선크림. 요즘에 거의 화장을 안 하고 선크림 바르고 눈썹 그리고 입술 바르고 거기에서 끝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크림만 바르고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코가 딸기 코지? 이 슬림라인 스타킹을 신으려고 해요. 이게 압박 스타킹이어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계속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다리가 진짜 통통 부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원래도 잘 붓는 체질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제가 몇 번 신어봤거든요. 엄청 짱짱해요. 그리고 다른 스타킹보다 살짝 두꺼워요. 이런 지금같이 추운 날씨에도 신어도 되고 저는 원래 긴 치마를 입든 짧은 치마를 입든 무조건 속바지를 입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좋았던 게 되게 이 부분이 진해요. 그래서 따로 속바지를 입지 않아도 그냥 살색 속바지 입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긴 치마를 입을 건데 그냥 속바지를 입지 않고 이것만 입어서 조금 더 배가 편안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뒷면 표시도 되어 있고 되게 짱짱한 게 딱 보여요. 여기에는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더 슬림하게 만들어준다 하는데 확실히 종아리 살하고 허벅지 살을 쫙 잡아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걸 신고 난 그날에는 밤에 집에 오면은 다리 아픈 게 확실히 덜하고 덜 부어가지고 요즘 이 슬림라인 압박 스타킹을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몇 번째 신는 건데 올 한 번 나가지도 않고 너무 진하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살색이어서 아무나 기 좋은 색상의 스타킹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애용하고 있는 스타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 이제 저는 출근을 하려고 해요. 저는 오전에 지금 외근 나가서 일을 하고 오후 지금 1시 반인 지금 출근을 사무실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외근을 나갔다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점심은 이제 저희가 사무실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좀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는데 사무실 이사하는 곳 거기를 가서 떡볶이를 사들고 가서 거기서 떡볶이를 좀 먹고 좀 오늘 간판 달린 거랑 그런 것도 좀 같이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지금 여기 사무실 원래 사무실에 와서 이제 서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려면은 이런
서류를 다 공단에 제출을 해야 돼요. 주소를 옮겨야 돼서. 그래서 지금 이 서류들을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브이로그여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트래비. 지금 새 사무실에 이제 놓을 가구들을 시켰는데, 그게 언제 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 서류 정리도 해야 되고, 일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퇴근을 여기서 11시, 밤 11시, 12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화장을 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눈썹하고 입술만 살짝 하고 화장을 안 하고 있어요. 괜히 집에 가서 좀 화장 지우기가 귀찮아서. 그래도 이중 세안 하면서 꼼꼼히 세안은 하고 있지만 그냥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화장도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눈썹하고 입술 빼고는 완전 생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걸 찍는다고 제가 수영 갈때 투명 렌즈를 끼는데 오늘은 서클 렌즈를 꼈어요, 처음으로. Darling, I kiss you at the party. 6 feet tall, your hands were all around me. You were drunk, so I got you water from the faucet. 너무 졸려가지고 편의점에서 구운 감자랑 제 최애 간식 숯다리를 사왔습니다. 이게 그나마 칼로리가 좀 적어서 양도 적긴 하지만 그걸 사왔어요. 일단 저는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Came and freaked out when she saw it. She said, "Don't you dare sip that drink that the boy gave you. You can't trust them 'cause they want one thing." 지금 여기 등이 안 켜졌는데 내일 여기에 제가 고른 간판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로겐 등도 달아놨고요. 새로 출근할 공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신으려고 산, 다이소에서 산 슬리퍼. 여긴 신발장. 여긴 그냥 장롱이고, 이렇게. 아직 가구들이 안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간호사실. 이렇게 CCTV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지금 이불을 잠깐 깔아놨어요. 이렇게. 여긴 사무실인데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게 될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나오면 샤워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여기 뒤에도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긴 그냥 대피 공간이고, 나가면은 주방이 있는데, 아직 그게 제대로 안돼 있어서 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놨어요. 방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약간 굴곡이 져서 좀 뷰도 이쁘고 그래서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명당. 저는 이걸 확인을 하고 사진 좀 찍으려고 여기에 방 잠깐 들렸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소파랑 뭐 이런 것들이 올 예정입니다. Like you, she turned to me and said, "Don't you dare take the girl upstairs." I wasn't gonna take her upstairs. There's a mistake here, I swear. Darling, I'm scared I'll see you again. You won't remember much, so your roommate will fill you in. I got your number, but I never texted you.